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역풍의 역풍을 얻어 쳐맞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국회로 출근한 이후에 법으로도 나를 죽이려 했고 또 펜으로도 나를 죽이려 했고 칼로도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며 야당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얼마나 이상민 위원과 진중권 위원 이런 발언의 그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전과사범 이재명의 그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역설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북괴 김일성, 김정일 한마디로 칭송을 했다가 지금 박살나고 있지요. 현재 태영호 위원과 이 탈북민들이 전과사범 이재명을 박살내고 있으며 나아가 고 이재선 씨, 이재선 씨는 동생 이재명을 간첩으로 여겼다. 또한 이재명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생가에서 사진을 찍은 충격적인 팩트까지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연일 얻어터지고 있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이 이재명을 페이스북을 통해 박살냈습니다. 태영호, 북한 정권의 수괴였던 김일성, 김정일을 선대, 북한을 우리 북한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한 바로 뒤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하고 참으로 참담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라고 한 표현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선대 수령이라고 높이 부를 때 쓰는 존칭어이다. 자, 또 다른 탈북민인 김금혁 씨도 이재명을 박살냈습니다. 김금혁 씨 역시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동족 상잔의 주범, 북한 인권 유린과 대남 무력 도발의 주범을 우리라는 부르는 작금의 현실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김일성, 김정일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럴 수 있다 치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 뭐라 부르시든 이재명 대표님의 소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관계는 바로 쓰셔야죠. 김일성과 김정일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지요? 누가 들으면 6.25 전쟁은 김일성의 할애비가 일으킨 줄 알겠습니다. 칼기 납북사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김현희 폭파사건 등이 모든 평화 파괴 행위의 주동자가 김일성, 김정일 아니었나요? 이한영 암살,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도발, 연평도 폭격 등 김정일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도발들은 그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행되었을까요? 앞에서는 평화를 원하는 척,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촉, 쇼를 하며 시간을 벌어 핵무기를 완성한 건 다름 아닌 김정일 아닌가요?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건 다름 아닌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것도 평화를 위한 노력인가요? 북한은 항상 우리의 선의를 무시했고 도발과 긴장 조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간 이어져 북한의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틈만 나면 심한 막말과 조롱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30년을 해보고도 아직 그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면 그건 그냥 멍청한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베스트 커뮤니티에 동생이 간첩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던 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 이재선은 동생 이재명을 간첩으로 여겼다. 글 김사랑. 이재명 스스로도 SBS에서 형인 이재선 씨가 자신을 간첩으로 믿었다고 발언했었다. 2012년 6월 16일 이재선 씨는 성남시 위의 게시판에 자신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시위원들에게 SOS를 구하는 글을 남긴다. 형님은 제가 간첩이라고 믿었어요. 이재명,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노력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노력 폄훼 말아야. 이것은 이제 직접 이재명이가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던,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서 찍었던 사실을 본인 블로그에 올린 거죠. 2006년 2월 18일 날 올린 건데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이죠. 작년에 평양 갔다가 찍은 사진들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평양에 있는 양각도 호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대동강도 있고 저 뒤에 보이는 건 이제 대동강인데 자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서 매스게임도 보고 이건 이제 김일성 생가로 가는 길에서 찍은 거고 이 사진이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래 사진이 바로 이재명이가 평양 김일성 생가에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제가 이 URL을 탈북민들한테 보냈더니 야 이건 뭐 빼박이네 빼박. 북한의 지령을 받았네. 만수대, 저 만경대 김일성 생가에 가서 충성맹세를 다지고 왔네. 라는 탈북민들의 반응을 캐치를 했습니다. 만경대 릉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이재명. 자, 어찌되었든 전과사범 이재명. 이자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